누구나 쉽게 찾아가 즐길 수 있는 하천을 만들기 위해 경기도가 나섰습니다. 경기도가 공모를 통해 경기형 청정하천 만들기 사업에 참여할 시군을 선정했는데요. 김태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경기형 청정하천 공모 사업에 포천시 고모천과 양주시 이밤천이 선정됐습니다. 이번 공모는 하천을 정비해 홍수 예방은 물론 보다 자연 친화적인 휴식 공간을 만들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홍수로부터 안전하고 삶의 휴식 공간으로서 청정 하천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 전국 지자체 최초로 경기형 청정 하천 공모를 시범적으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총 14개 시군이 참가해 1, 2차 평가를 거쳤습니다. 지역 특성에 따라 도시 문화형과 여가 체육형, 관광 균형 발전형 등 3개 유형으로 추진합니다. 우선 여가 체육형으로 선정된 포천시는 도민들이 여가나 체육 활동을 즐길 수 있는 고모천을 조성합니다. 침수가 우려되는 하천 시설을 보강하고 고모천 주변 국립수목원, 고모 저수지와 연계한 자전거 도로와 트레킹 코스, 수변 공원 등을 만들 계획입니다. 고모천 힐링 물길 조성 사업은 사람과 자연의 감성 공감, 힐링 고모천을 슬로건으로 취수의 안정성을 높이고 수생태의 건강성을 증진시켜 고모천 일대를 포천 국립수목원, 고모호수 등과 융합한 새로운 여가체육형 공간으로 조성하고자 합니다. 관광 균형 발전형으로 뽑힌 양주시는 지역 특성을 살려 이밤천을 관광 명소로 만듭니다. 양주 가막산 숲속 야영장과 물놀이장, 데크 광장을 조성해 관광객을 유치합니다. 양주시는 이번 경기 청정 이반천 조성 사업을 통해 지역 관광, 문화의 역량 강화와 이반천을 중심으로 지역 균형 발전을 추진할 계획이며 지역 관광객 10만 명 증가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포천시 고모천과 양주시 이밤천에는 각각 도비와 시비 100억 이내 총 400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될 예정입니다. 경기도는 2022년부터 시군협의체를 구성해 경기형 청정하천을 만들어 나갈 계획입니다. 도시문화형 사업시군은 10월 29일까지 재공모해 늦어도 11월 최종 대상지를 선정할 방침입니다. 경기줄TV 김태희입니다.